멀리서 빈다 나태주.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이 시는 오늘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하시는 한국시인협회 나태주 회장의 멀리서 빈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대구 경북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몸살을 심히 앓고 계실 때 경향 각지의 모든 이들이 염려와 걱정을 하는 가운데, 다만 멀리서 쾌차와 쾌유를 빌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시인협회가 대구 경북에 와서 그동안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보듬어 안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멀리서 빌지 않고 가까이 와서 여러분을 만나는 이러한 순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와 대구수성아트피아가 후원하는 대구시민 위로의 밤, 다시 부르는 생명의 노래, 여러분과 함께 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시를 쓰는 윤효입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대구의 음악인들과 시인들을 다수 모셨습니다. 대구 지역 바깥에서 다섯 분의 시인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대구의 예술인들을 잠시 만나면서 이런 행사가 대구 시인들의 아픈 가슴을 상당히 감싸 보듬어주는 그러한 행사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중 여러분께서도 그러한 마음을 이 시간에 충분히 감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박영국 바리톤 선생님 모시고 라르고와 너 보고 싶어 하는 가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바리톤 박영국 선생님과 피아노 반주의 정취정 선생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밤이 새도록 강가를
상처가 옛하게 가슴 재고 있는 것일까 너 향한 가슴에 불을 끌 수 없네 아무리 끄려 해도 꺼지지 않네 헤어지면 만난다지만 우리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별들이 총총한 강물어 끝없이 청중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소책자 살펴보시면서 시낭송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열 분의 시인들께서 등장하실 텐데요. 우선 세 분 시인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성장했지만 지금 서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정호승 시인께서 내려와 계시고요. 대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태수 시인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오신 신달자 시인 세 분 시인께서 다시 부르는 생명의 노래 힘차게 불러주시겠습니다. 먼저 정호승 시인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올 봄에 이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특히 대구 시민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대구 시민의 그 인내의 힘, 견딤의 힘, 또 협동의 힘, 어떤 희생의 힘, 사랑의 힘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힘들이 코로나 사태를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특히 동산기독병원에 소속된 간호사도 아니면서 이렇게 지원 나온 간호사들의 그 사랑 실천 사랑을 실천한 그 사랑의 모습에서 큰 감동이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랑이 되어 이 어려움의 그 길을 또벅두벅 걸어갔다. 우리들의 손을 잡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낭독해 드리고 싶은 시의 제목은 봄길입니다.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본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 모두가 스스로 사랑이 되어 본길을 걸어간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아직도 이 역병과의 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실 대구는 마치 폭격을 맞듯이 코로나와의 전쟁을 치열하게 치렀고 지금 소강상태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사람들답게 사재기라든가 큰 혼란 없이 의연하게 대처해서 세계가 놀랄 정도로 역병 대응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를 느끼고 대구 시민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대구시장님을 비롯한 방역 관계자 여러분, 또 이성구 대구이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이로진 여러분의 헌신이 각별히 빛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대구 코로나 전쟁을 주도하신 이성구 회장님이 바쁜 일정에도 참석하셨습니다. 이성구 회장님 잠시 한번 일어서시죠. 우리 박수 한번 크게 보내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공연은 한국시인협회가 대구 시민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당초의 계획대로 정상적인 공연을 하지 못하고 동영상 작업을 주로 하게 돼서 아쉽습니다만은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베푸는 한국시인협회와 출연진 여러분께 대구 시민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시는 대구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던 2월 말에 쓰인 작품입니다. 코로나를 주제로 한 시가 7편 정도 됩니다만은 맨 처음에 썼던 봄 전가이라는 작품을 낭독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떠올리시면서 함께 이 재앙을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봄 전갈 2020 대구통신. 오는 봄을 잘 전해받았습니다. 사진으로 맞이할 게 아니라 달려가 맞이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질 나쁜 바이러스 때문에 그럴 수가 없군요. 사진 속의 눈색이 꽃에 마음 비비고 너도 바람꽃에 마음을 끼얹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창살 없는 감옥, 육지에 떠 있는 섬 같습니다. 노르기꽃, 현오색, 꽁의 바람꽃, 질 데리고 오시겠다는 마음만 받겠습니다. 안 봐도 벌써 느껴지고 보입니다. 소백산 자락에 봄이 오고 있듯이 멀지 않아 이곳에도 봄이 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너도 바람꽃이 전하는 말과 눈색이 꽃 말에 귀 기울입니다. 당신은 괜찮았냐고, 몸 조심하라고 안부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그런 문자 메시지가 줄을 잇고 있어서 고맙기는 하지만 되레 기분이 야릇해집니다. 이곳이 왜 이 지경까지 되어버렸는지 생각조차 하기 싫어집니다. 마스크 쓰고 먼 하늘을 쳐다봅니다. 오늘 또 몇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날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끝이 보일 때가 오겠죠. 더디게라도 새 봄이 오기는 올 테죠. 네, 감사합니다. 네, 신달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민족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고개를 넘고 재를 넘고 언덕을 넘고 태산을 넘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사에서도 많은 고비를 넘고 넘으면서 우리 모두 살아왔지요. 이번 대구 시민들은 바로 그 고비와 태산을 잘 넘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존경을 표합니다. 네, 신앙송 하겠습니다. 당신 신달자 당신의 이름은 확진자 두근거리는 가슴에 마른 천둥이 치네요. 거리두기를 하세요. 조금 더 멀리 거리를 두세요. 아니 아예 안 보이면 좋겠어요. 당신의 이름은 완치자 거리두기를 하세요. 더 멀리 가세요. 이미 질병의 두루마기를 입으셨잖아요. 그러니 아예 안 보이면 좋겠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온 것은 코로나19라는 독버섯. 보이지도 않는데도 평생 낙인을 찍고 외면당하는 그 이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려도 걸리지 않아도 다 같이 앓는 질병,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네요. 저만치 떨어져 있는데 태산 하나 넘는 기분입니다. 말은 줄어들고 마스크로 얼굴은 다 덮고 누구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기 있어요. 바이러스가 아니라 외로움 일구라 할까요? 사람 만나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속삭이는 것도 안 되고 눈도 맞추지 말라고 하네요. 모두들 의심의 가면을 쓴 사람들, 모두들 외로움 확진자들이에요. 모두들 홀로 얼굴을 덮고 텅 빈 거리를 걷고 텅 빈 방에 들어 혼밥을 먹는 이 시대에 신은 어디에 있나요? 사랑은 어디에 있나요?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지친 의사들, 간호사들, 봉사자들 모두 각자 방에 앉은 손뼉이라도 쳐야 하나요? 각자 잘 살아온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전 꽃다발을 남기고 싶어요. 폭염 찌든 땀에 젖은 방호복을 입은 이들이여, 우리들의 마음을 맘맘만 뭉쳐 보내니 얼음 바람으로 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들. 전 그리두기가 두려워요. 그리두기라는 말이 공포스러워요. 당신 다가오세요. 조금 더 다가오세요. 내내 마음으로 마음으로 조심히 우리 서로 다가가요. 마음으로 일사하나요? 그런데 안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안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 서러운 시대에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활활 태우면 안 될까요? 마음으로 마음이 다 다를 때까지, 그리고 몸이 서로 안을 때까지 우리 맑은 하늘을 바라봐요. 당신 외로움의 확진자, 거리두기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해요. 얼굴은 가려도 마음은 더 커졌어요. 우리 싸워 이겨요. 그리고 사랑해요. 당신. 청중 여러분께 세 분 선생님을 소개해야 할까 합니다. 대구시 의사협회 이성구 회장님께서 객석에 앉아 계십니다. 어디 계시죠? 아, 네. 대구 예총의 김종성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성구청의 김대권 구청장님, 어디 계시죠? 아, 네. 물심양면으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애써주신 세 분 선생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부르는 생명의 노래,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대구의 시인 두 분을 연달아 소개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석 시인 그리고 박정남 시인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아, 이하석입니다. 불이 너무 밝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저 잘 보이겠지만 저는 잘 안 보입니다. 꼭 마스크 쓴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구가 이 코로나로 해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뭐라고 할까요? 곁이, 우리가 흔히 곁이라는 말을 쓰는데 곁이 없어져 버린 그런 느낌을 저는 가졌습니다. 함께 모여서 왁자지껄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부벼가면서 이렇게 떠들썩하게 지내던 그 기억들,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쉽게 멀어진 것 같아서 가슴이 늘 아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그 투지폰 그 016 전화번호를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외로움 때문에 그 스마트폰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 소통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바꾸니까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 뭐 카톡이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굉장히 번거로웠는데 이번 이 사태를 지나고 나니까 그것마저도 굉장히 그립고 그렇다는 느낌이 됩니다. 이번에 이 한국 시협이 대구를 위해서 이 따뜻한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시협이 저희들한테 곁을 내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희 시는 올해 그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느낀 그 감정을 짧게 드러낸 것입니다. 2020년 봄사랑. 사회적 거리를 두자 서로 더 가까이 당겨지네. 안 돼 라며 마스크를 쓰자 한결 절실하게 서로 드러나네. 봄이여 서로 날이 풀려도 고픈의 이 어깃장의 이해요. 마스크한 꽃들조차 마스크한 별들이면 수정이 곤란하겠지. 그러니 끝내 서로 마스크를 벗겨주어야 환히 마주할 날이 승리여서 우리는 입들을 가린 채 사랑한다고 외치며 나와 너 격리시키는 바이러스와 싸우네. 감사합니다. 아십니까? 저는 미포 정원. 요거는 저 영남대학교 병원에 가면은 그 먹고 그 미포 정원이라 하면서 그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보고 쓴 겁니다. 미포 정원에는 어떤 꽃이 피는가? 미포 정원에서는 큰 소리로 웃을 수도 없는가? 3월 중순 미소 정원에는 아직도 마른 잔디뿐이었다고 말하지는 마세요. 마른 잔디를 눕히며 찬바람이 연이어 지나갔어도 햇볕은 좀 더 따뜻하게 내려앉아 한두 송이 난장이 노란 민들레꽃을 피었어요. 키가 작은 미소였어요. 찾는 이에게만 보여주는 미소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찾아온 4월 남천이 마른 잎들을 달고 여전히 엉성하게 서 있는데 라일락이 간간이 꽃을 피었어요. 향기를 전하기에는 아직도 이런 꽃. 그리고 이곳에 몇 안 되는 꽃나무들은 바람 때문인지 여전히 키가 작아요. 얼른 자라나지를 못해요. 여기는 영대병원 4층 A동에서 B동으로 건너가는 연결통로. 양옆 옥상 위로 그늘이 주어지는 산책로와 의자가 있는 휴식 공간. 환자와 위문객이 서로 손붙잡고 말해요. 다독이며 말해요. 문득문득 하늘에 떠가는 평화스러운 흰구름, 둥둥 떠가는 흰구름 바라보며 우리들은 위안을 받아요. 코로나십니다. 아주 짧은 건데요. 원래는 매화가 피어도 밖을 나서지 못했다. 콧구멍까지 가린 마스크도 힐끗힐끗 눈치를 보는지 아파트 정원에서 소담스레 피어나는 매화를 만나도 그냥 지나쳤다. 가족 간에도 사실 비말이 번지는 걸 경계해서 누군가 기침이라도 하면 외면하며 각자 방에 들어 홀로의 시간을 갖는 것을 더욱 신뢰했다. 서울 병원에는 가야 하는데 집을 나서도
택시 안이나 곳곳에 손소독제는 놓여 있었지만 버스안도 한산하고 상점들도 한산하고 동대구역도 오지게 코로나 폭탄을 맞아서인지 역내는 텅텅 비어 2층 식당가까지 어느 날은 친구가 단 둘이만 앉아 있었다. 신천지 때문인지 대구는 코로나19에 지는지라며 전국이 비난하며 발 돌리고 있다는 것을 동대구역에 와서야 실감했다. 대구를 꺼려서 전국이 대구를 찾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욱 외로워질 대구. 아, 요즘은 보면은 대구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대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서 굉장히 좀 욕을 들어먹고 그래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섯 분의 시인이 들려드리는 생명의 노래를 감상하셨습니다. 이제 첼로의 음색을 감상하시게 되겠습니다. 대구에서 음악 활동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계시는 첼리스트 박진규 선생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이런 유사한 문화 행사를 할 때는 청중과 출연자들 그리고 진행자 함께 어우러지면서 서로 청중의 눈빛도 건네받아서 다시 또 받아들이고 이런 진행을 쭉 해왔었는데요. 오늘 여기 와보니까 역시 코로나 사태의 엄중함 때문인지 매우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마이크를 안 들고 들어왔다가 다시 또 나갔다 왔지 않습니까? 매우 긴장 속에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겠지요. 저희들이 무슨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진행 환경에 익숙치가 않습니다. 저도 이런데 이렇게 나오시는 시인 선생님들은 얼마나 더 그런 불편함을 느끼시겠습니까? 오직 코로나19 사태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려오신 여러 시인 원로 선생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오신 오세영 시인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을 맡고 계시는 이근배 시인 그리고 대구의 박방희 시인 유인서 시인 네 분 선생님이 연달아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다시 부르는 생명의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중국이라고 하는 명칭은 원래 중원이라는 데서 중국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왔습니다. 중원이라고 하는 곳은 중국의 장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흔히 우리가 양자강이라고 부르죠. 사실은 양자강은 상해 근처를 흐르는 부분만은 양자강이고 원래 강 전체 이름은 장강입니다. 장강. 티벳에서 시작이 되는 강이죠. 그 중간 지점에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한은 중원의 중심이죠. 중국 역사를 보면 항상 이 중원에서 세력이 발흥해서 중원을 통일하면 그게 중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우한이라고 하는 땅 근처에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중원을 통일해서 수나라가 됐고 수나라가 고구려에 패배해가지고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그 수나라를 계승한 게 당나라입니다. 그 당나라가 우리 고구려를 두 번이나 침략을 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그 학교에서 배우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연히도 코로나라고 하는 그 질병이 중국의 중원 그것도 우한에서 발행을 했어요. 옛날 그 중원에서 수나라 당나라가 통일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 같이 몇십 년 후에 이제는 군대가 아니고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우한에서 발행을 해서 그래서 우리 한반도를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시를 한 편 썼는데 미리 이런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 대구를 노래하리라. 역사적으로 중원을 통일한 중국은 항상 이웃나라를 침략했나니 이로하여 우리의 조상이 당한 고초를 어찌 필설로 표현할 수 있으랴. 그 중에서도 1500년 전 중원의 중심 오늘의 우한에서 반응한 수나라와
그 수나라를 계승한 당나라가 대고구려를 침략하려다 무참하게 패배했다는 것은 사서에서도 분명 기록된 사실이 아니더냐. 아, 위대하도다 을지문덕과 양만춘 장군. 한 분은 살수 대첩에서 수나라 30만 군사를 수장시키고 한 분은 광활한 요동벌의 안시성에서 군관민 똘똘 뭉쳐 당나라 수십만 대군을 물리쳤다 하나니 그때 성주 양만춘 장군이 날린 화살이 당태종 이세민의 왼쪽 눈을 맞춰 실명시켰다 함은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에서도 인구에 회자되는 전설이 되었도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껏 그 탐욕 버리질 못하고 대명천지 문명시대에 들어서는 차마 군사작전이 불가능했던지 동북공정 회책하여 역사 왜곡 꾀하다가 드디어 이제는 전설을 바꾸어 질병으로 침략에 나섰구나. 옛 수나라와 당나라처럼 중국의 중원 우한에서 발행한 코로나 감염증 식구로 2020년 1월 한반도를 또다시 침략했나니 아, 기억해두어라. 그 최전선에서 이를 막아 풍전등화 조국을 지어낸 달구벌이여, 달구벌의 의료진이여, 시민이여, 시민의 공복들이여, 그대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의 영웅들, 위대한 양만춘의 후예들이 아니던가. 대구야말로 오늘날 안시성이 아니던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구는 시의 도시입니다. 먼 삼국시대부터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저들이 우리 말과 글을 다 뺏을 때 이상화, 이육사 이런 어른들이 우리 모국어로서 어떤 총칼보다도 정말 핵무기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광복을 가져오는 시를 쓰셨습니다. 오늘도 대구 시인들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오늘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인이 많은 고장하면 대구입니다. 특히 그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시인들이 대구에 오셔서 그때 활동을 하셔서 죽순이란 동인지도 나오고 그래서 대구는 시고장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아주 요새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그 문명 비평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작년 10월 30일에 서울에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은 걱정 없는 나라다. 남북 관계도 경제도 아무 걱정을 하지 마라. 왜? 한국은 한글이라고 하는 인류의 문자 중에 가장 위대한 문자를 만든 나라다. 그 한글을 만든 힘으로 힘만 있으면 한국의 장래는 아주 밝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대구가 이렇게 코로나의 힘을 이긴 것도 시의 힘이 아닌가. 대구가 낳은 시정신 이런 것이 아마 그 대구를 일으켰고 또 앞으로 대구의 무궁한 발전과 광명은 아마 시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읽겠습니다.
높아가는 팔궁이요 깊어가는 금호요 달구벌이 부르는 노래 이근배. 산이 산을 이고 물이 물을 쌓으며 백두다반 대간 굽이굽이 꽃수놓은 비단 이러니 여기 드넓고 기름진 달구벌에 먼 삼국이 통트던 날부터 드높은 결의 숨결 다 올랐어라. 시로 해가 뜨고 시로 달이 지고 시로 농사 짓고 시로 길쌈하고 시로 나라 살림하는 우리네의 자랑스러운 역사 저 신라의 삼대목이며 향가며 팔공과 낙동의 금호가 어울려 불러왔거니 원효 채치원의 얼과 가락이며 화랑의 나라사랑도 이 터전에서 꽃피어왔어라. 나라를 빼앗겨 어둠 깊은 겨울일 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인 이상화가 터뜨린 광복의 씨앗은 마침내 이 땅의 봄을 찾아주었어라. 그리고 오늘 누가 알았으리요 지구촌의 대재앙을 몰고 온 코로나19의 역병이 달구벌로 숨어들었을 때 대구 25만 시민 아니 이 나라 5천만이 하나 되어 70억 인류가 지켜보는 앞에서 마침내 승리의 아침을 맞았어라. 너요 내요가 어디 있으며 위와 아래가 어디 있으랴. 동산병원을 비롯한 모든 병원과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진단키드 관민이 한몸되어 역병을 이겨낸 이 불굴의 투혼의 세계는 아낌없는 갈채를 보내왔어라. 그렇다. 오늘 팔공산은 그 봉우리가 더 높아지고 금호강은 더 깊이 물길을 연다. 달구벌은 새 얼굴로 뜨는 해를 맞아 먼 내일로 가슴을 열고 더 푸르게 날개를 펴고 날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만났네요. 앞으로 위대한 대구 시민들 팔팔하게 살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 주시리라 믿으며 특별하게 오늘 한국시인협회 서울에서 먼 걸음 하신 대구 시민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작품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삼릉 숲에서
방희. 너와 나 여기 와선 소나무로 설 일이다. 나무가 나무끼리 더불어 뻗어가는 직립의 여러 이치에 비로소 눈이 뜨이리. 저마다 일과를 이뤄 서 있는 자리에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겨 안아들이며 하늘을 주거니 받거니 교감하는 나무들, 한 세월 한 자리에 숲이 되어 서 있자면 비틀고 뒤틀리고 휘어지고 구부러져 서로가 더 큰 하나로 얽히고 설킬 수밖에. 나무가 서 숲이 서고 숲이 서 나무가 서는 상승과 하강이 출렁이는 이 언저리, 우리도 어깨를 겹고 소나무로 설 일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삶이 현재형이듯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이 노력도 현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대구 사는 사람으로서는 무기력한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회로 문학의 효용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고 좀 더 기운을 내보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기운 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갈 유인서. 봉투를 열자 전갈이 기어나왔다. 나는 전갈에 물렸다. 소식에 물렸다. 전갈이라는 소식에 물렸다. 그로부터 나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 빙글에 웃곤 하였다. 축축한 그늘 속 아기 버섯도 웃었다. 곰팡이들도 따라 웃었다. 건사하고 잘생긴 한 소식에 물려 내 몸이 붓고 열에 들떡 끙끙 앓고 있으니, 아무튼 당신이 내게 등이 푸른 지독한 전갈을 보냈으니 그 봉투를 그득 채울 답을 가져오라 했음을 알겠다. 긴 여름을 다 허비했으라도 사르비아 씨앗을 담아오라 했음을 알겠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우리 소리의 절절함을 전파해가는 음악가가 계십니다. 우리의 인간문화재 박수관 명창께서 나오셔서 세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텐데요. 특별히 말씀하시길 맨 첫 번째 곡 동부 메나리의 꿈은 이번 코로나19로 희생되신 분들, 상처받으신 분들의 분들을 위한 진혼곡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이어서 그 여인 슬픔을 노래하는 한오백년, 그리고 우리가 슬픔을 내면화하는 것으로 끝나서야 되겠는가, 유쾌한 명랑한 그러한 곡조로서 새 희망을 부풀리는 그러한 노래로 세 곡을 엮어 놓으셨다는 말씀을 특별히 전해드리십사 부탁을 하셨습니다. 쾌지나 칭칭 나네를 동부민요에서는 치야 칭칭 나네라고 부른다고 하셔요. 박수광 명창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네나 나네나 나허 나허 나네나 나허 나네나 나네나 명사심리 해당하는 내년 다시 필요만은 올해 한번 가면 다시 오기 어렵다니 떠난다고 서로 말고 살았다고 좋아 말아 망고 제왕 후비들 또 영영 이 길 가고 마니 꿈이구나 꿈이로다 세상 만사 꿈이구나 꿈에 살던 꿈에 가는 이것도 또한 꿈이구나 나네나 나네나 나허 나허 나네나 나허 나니나 나나
주소서 지하 징징 나네 김해 들판 너른 들에 이삭 죽는 저 처자야 집단차로 내다 주마 백년해로 내 강하자 한대 한삼 모를 부와 잠나랑이 바치로다 상안에 삼각계 첩을 두니 기생첩이 바치로다 이놈 뺨에다 모를 부와 금실금실 영화로다 우리야 부모님 산소 등에 소를 숨가 영화로다 가네 가네 나는 가네 부모 형제 손을 잡고 한단 설화를 못해보고 왔던 길로 돌아가네 지하진진하네 응어리 좀 풀리셨습니까? 저희는 이쪽 뒤에 그 비좁은 대기실에서 보면서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가슴에 차곡차곡 정리해 두었다가 또 어느 계기 같으면 흔연히 풀어내는 이러한 생활의 리듬이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활력을 면면이 유지시켜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앉아서 이런 공연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부러웠습니다. 이 뒤쪽에 의자들 변변이 없고요. 그냥 서서 그냥 한 15인치쯤 되는 모니터 화면으로 무대를 보고 있답니다. 대구 시민 위로의 밤 다시 부르는 생명의 노래 사단법인 한국시인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행사거든요. 이제 9명의 시인들의 시를 육성으로 감상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끝 작품 한 편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시인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나태주 시인의 미안해요라고 하는 시를 시 전문 낭송가께서 특별히 이 작품을 여러분께 낭송해 올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 낭송이 끝나면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는 나태주 회장 나오셔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코로나19로 고생하신 대구 시민과 세상 떠난 분들을 위하여 나태주 미안해요. 미안해요. 당신 혼자 힘들게 앓고 있을 때 함께 아파주지 못하고 가까이 옆에 있어드리지도 못하고 멀리 그저 멀리 소식 없이 있기만 해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당신 혼자서 그 먼 길 떠날 때 잘 가십사 배웅도 못하고 인사조차 건네지 못한 무정과 무례와 무능을
한없이 죄스럽고 원망스러워요. 그래도 여전히 시절은 봄철이라 꽃들이 그렇게 예쁘게 피고 꽃숲을 사이사이 새들이 많이 울어요. 꽃이 더욱 예쁘게 필 때 거기 꽃잎 속에 당신의 웃음을 보았어요. 쓸쓸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당신의 뒷모습을 보았어요. 새소리 속에서도 당신의 한없이 곱고 너그러운 목소리,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읽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좋았어요. 왜냐면 마음속에 아직도 사랑의 불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야들야들 피어오르는 실로 어우러져 가깝고도 먼 바닷물결 소리를 내는 실록 속에 바람 소리 속에서 다시금 당신을 만나요. 부디 편안히 가시어요. 부디 편안히 쉬시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는 날 우리 얼싸안아요. 그래도 그때 울지는 말아요. 얼굴 가득 웃음을 만들고 가슴 가득 사랑을 안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시인협회 회장 일을 맡은 나태주입니다. 지금 장장 1시간 24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서울서 내려오신 원로 시인님들, 정답게 저희를 맞아 동참해 주신 대구의 시인님들, 좋은 연주를 보여주신 음악인 여러 어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는 누누이 말씀을 들으셨겠지만은 소나기처럼 우리를 덮친 코로나19로 무진무진 고생하시고 드디어 승리를 얻으신 대구의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전국의 모든 우리 한국 국민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저희 시인협회가 마련한 조그마한 그런 위로의 자리입니다. 저희들이 순정이 저희들이 드러낸 저희들의 이 순정이 숨김없이 굴절없이 잘 전달되어 아름다운 꽃송이로 우리 가슴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대구시장님, 권영진 시장님, 아까 국장님 다녀가셨는데 또 전화 주신 조호영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를 또 이렇게 내주시고 주선해 주신 수성 아트센터 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대구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 그 중간 다리를 대구시와 함께 놓아주신 이태수 선생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아쉽습니다만은 저희들의 행사 순서는 모두 마칩니다. 부디 편안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지구 여행을 왔다가 코로나 소나기를 만난 것입니다. 피하시지 못한 분은 안타깝고 피한 우리는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이 소나기 잘 피하시고 지구 여행 잘 마치시고 그리고 잘 이 세상 떠나는 날 다 좋았다, 다 아름다웠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이 지구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구 할아버지가 좀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픕니다. 그 할아버지를 좀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 한 편 올리면서 이제 제 인사와 함께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너무 멀리까지는 가지 말아라, 사랑아. 모습 보이는 것까지만, 목소리 들리는 것까지만 가거라. 돌아오는 길 잊을까 걱정이다, 사랑아. 너무 멀리까지 가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께 축전 한 통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시민 위로의 밤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나태조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시인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인해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모든 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메말라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꽃을 피우고 상처를 치유하며 그 향기의 따뜻함에 듬뿍 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갑 국회의원 주호영 올림. 이분이 국회의원이라서 전해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 지역의 분이시고 또 오늘 이 행사와 전후 좌우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여러분께 소개해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부르는 생명의 노래에 출연하셔서 여러분과 교감하신 출연진 모든 분들을 여러분 앞에 모시겠습니다. 음악회에서는 커튼콜이라고 그러던데요. 커튼은 열려 있지만 여러분의 박수 소리와 함께 이분들의 입장을 지켜봐 주십시오. 차렷. 청중 여러분께 머리 숙여 절. 아까는 조명 때문에 어두워서 자세히 못 보셨지요. 오세영 시인, 신달자 시인, 이하석 시인, 이근배 시인, 이태수 시인, 나태주 시인, 정호승 시인, 김지현 시인, 박수관 명창, 박정남 시인, 박방희 시인, 유인서 시인, 오지현 낭송가 이렇습니다. 네. 절 한 번 더 하시겠다고요? 아, 회장님께서 감동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진정 어린 교감에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청중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많은 생명의 위안을 힘을 얻으셨겠지만 오늘 출연해 주신 우리 시인 원로 선생님들께서도 또한 그러한 힘을 가슴에 가득 안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절. 네.
대구광역시와 대구수성아트피아가 후원하고 한국시인협회가 주관한 대구시민유리의 밤 다시 부르는 생명의 노래 여러분과 함께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